안녕하세요, 그리퍼입니다. 오늘은 수족관 사장님들이 절대 안 알려주는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해설을 언제 시작했는지 찾아봤더니 2013년도였더라고요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8년 동안 꾸준히 제 모든 열정을 쏟아서 이 취미를 해온 것은 아니지만 그 순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해수어 취미를 접을까 하는 고비도 몇 번 있었는데요. 이게 아마 모든 해수인들이 한 번쯤은 겪는 고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수어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것 외에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을 남겨주셔서 미래의 해수인들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민물항과는 달리 해수어항은 장비의 종류도 많고 같은 기능을 가진 장비라 해도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격이 다양한 만큼 성능의 차이도 분명히 있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왠지 비싼 장비를 써야 해수어와 산호를 잘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해수어항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호의 발색과 성장 그리고 수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명 하나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조명이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복 투자가 가장 심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명만 한 8번 정도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꾸고 싶습니다. 직접 DIY로 만들면 적게는 10,000원에서 최고급 장비는 100만원이 넘는 조명도 있습니다. 제가 해수어항을 시작했을 때 돈을 좀 아낀다고 LED바를 사서 조명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산호를 넣었는데 산호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때 질산염을 한 번이라도 측정해봤다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혜린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명이 안 좋아서 산호가 안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 빨리 돈을 모아서 조명 좋은 걸 사야겠다, 이 생각만 머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을 모아서 조명을 바꿨는데도 산호가 생각보다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명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과기가 좀 작아서 그런가? 그래서 여과기의 큰 거를 바꿨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더러운 국물을 쭉쭉 뽑아주는 스키머를 새로 샀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물량이 너무 작아서 그런가? 그래서 수조를 좀 큰 걸로 바꿨습니다. 수조가 커지다 보니까 조명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조명을 새로 또 바꿨고요. 그리고 나중에 해수어항은 썸프지 이러면서 썸프항으로 바꾸면서 썸프용 리턴 모터와 스키머를 다시 구매했습니다. 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장비를 바꾸다 보니까 나중에 100만원짜리 조명이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뜨끔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좋아요가 몇 개 나오는지 같이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기능을 하는 장비를 계속 바꿔가면서 구매하는 것을 중복 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실 것 같죠? 장담합니다. 100% 합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 취미랑 좀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돈을 좀 모아서 가능한 한 큰 수조와 가성비 좋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장비로 시작하는 게 중복 투자를 적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해수어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만큼 플렉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물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최상급 장비는 너무 비쌉니다. 그런 장비는 대부분 4,50만원은 기본입니다. 제 뒤에 있는 수조의 장비만 다 합치면 대충 5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어 장비 중에 가장 저렴한 것은 수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월 들어가는 유지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요. 매주 환수를 해줘야 되니까 소금값도 들고요. 각종 첨가제,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매월은 아니지만 양말 필터도 갈아줘야 되고요. pH, 염도계, 칼리브레이션 용액, RODI 필터, 활성탄, GFO 등등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들어가는 유지 비용이 대충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수족관에 그냥 구경하러 가면 항상 손에 뭔가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산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 리퍼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 비해서 한국의 산호값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는 좀 예쁜 SPS 산호 새끼손가락만한 크기가 10만원은 우습게 넘깁니다. 한국은 정말 예쁜 SPS 산호 콜로니급들도 한 1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와, 그거 볼 때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 수조에 있는 모든 산호는 100% 개인 분양으로 받아온 겁니다. 개인 분양이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이나 캐나다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산호는 수족관에서 사지 마시고 개인 분양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돈을 아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족관 사장님들이 욕하는 게 들리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내가 좋아서 시작한 취미지만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는 게 해수어 취미 생활입니다. 조명 색깔이 파랗기 때문에 밤에 보면 집안 전체가 푸르딩딩하고요. 집 밖에서 봤을 때 창문이 파란색이면 그 집에 해수어왕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는 것은 귀여운 수준이고요. 가끔 돌발 사고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수조가 터져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고요. 펌프 오작동으로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항상 수조 옆에 수건을 두고 있을 정도로 물이 튀는 일이 빈번합니다. 수조에 장비가 많다 보니까 대청소를 하거나 수조를 옮기는 날이면 거실은 초토화가 됩니다. 저는 매주 하는 환수만 하더라도 거실이 난장판이 되더라고요. 집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가족 구성원의 도움과 이해심이 필요한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 취미를 시작한 게 아니라면 가족분들께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나중에 눈치를 덜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8년 동안 정말 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 번은 제 생일날 아로디아의 물이 하루 종일 넘쳐서 새벽 4시까지 걸레를 빤 적도 있고요. 수조를 혼자 옮기다가 못 트니까 이가 나가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조가 터져서 거실이 물바다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준비를 잘 하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갔다 와보니까 양말 필터가 막혀서 문제가 생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살충제를 뿌렸다가 수조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생물이 죽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독하게 질긴 생명을 가진 이끼와도 전쟁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의 기온이 41도까지 올라가면서 더위와의 싸움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말미잘이 모터에 갈리면서 소위 말하는 말미잘 폭탄이 와서 니모왕을 접었습니다. 지금은 남의 얘기처럼 누릴 수 있지만 해수어 취미를 시작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한두 개 정도는 겪어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느 순간 훅 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대비는 못하지만 나에게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해두는 게 좋습니다. 해수어 취미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예쁜 수조를 유지할 수 있냐 없냐로 나뉩니다. 수조 벽면에 낀 이끼를 자주 제거해주고 매주 환수를 꼬박꼬박 해줘야 깨끗한 수조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마음은 하루 종일 수조만 보고 싶지만 일이 바쁘고 또 집에 오면 피곤해서 쉬고 싶고 하다 보면 수조를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되면 해수어항을 운영하는 게 취미가 아니라 노동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물태기가 오기도 합니다. 수조에 관심이 뚝 떨어질 때 물태기가 왔다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새로운 장비나 생물을 봉달하면서 극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보면 정말 입이 떡 하고 벌어질 만한 수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분들도 피곤하고 귀찮지만 정말 애정을 듬뿍 담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진을 보면 정말 열정이 뿜뿜 하더라고요. 그런 고수분들의 발끝이라도 쫓아가고 싶은 마음에 시간 날 때마다 수조를 들여다보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조만 그냥 보고만 있어도 한두 시간은 금방 가고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취미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 가보면 아 이게 뭔가요? 아 제 물고기 괜찮은 건가요? 뭐 이런 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초반에 그랬고요.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정성스럽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해수어 취미를 시작하기 전이나 물잡이를 할 때 그런 초보를 위한 글을 많이 보면서 학습을 해두면 나중에 생물들도 덜 죽이고 여러분들 마음도 고생을 덜 합니다. 마음 고생을 덜 하는 건 무슨 말이냐고요? 물고기나 산호를 봉달하는 게 이 취미생활 중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며칠 뒤에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손을 이렇게 넣어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파서 죽어가는 과정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초반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공부를 많이 해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수어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6가지만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밑에 댓글을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인들이 더 늘어나는 그날까지 유용한 정보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니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